앞서서도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중국에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가 나쁘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앞서서 제가 눈에 띄는 건 인프라 투자였어요, 정말. 예. 이게 우리까지도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좋죠. 네. 예. 네, 좋아요. 조금 우리는 늦기는 하지만 조금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덜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또 위치가 또 이렇게, 예. 그리고 1월 달에 우리가 덜 올라갔던 요인은 12월 달에 우리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식으로 예. 가는 거고,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그 상해 종합이 2.4%, 2.5%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심천 종합이 3.6%. 그죠? 그다음에 대형주 CS300이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거네요, 지금 이렇게 특히 되면. 이제 전기 뭐 기술주들이 많은 심천 종합이 3.6%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주만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때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고,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이거예요. 그저 어저께 이제 제가 대중뉴스에 넣었던 거, 자동차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를 했고, 신에너지 정책, 자동차,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 이런 위주로 뭐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매, 자동차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 구매 지원 정책,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정책 확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중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방정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정부 특별 지방채 발행할 것이라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시멘트 전, 뭐 건축자재 기계산업 업종이 아까 오전장에, 그러니까 네. 지금 더 올랐으니까 더 올라갔겠죠. 3, 4% 정도 상승을 하고 아, 있었던. 업종 자체가요? 이러다가 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예. 뭐 테마로 본다 하더라도, 근데 보통 이렇게 심천종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쵸, IT 그쪽이 많이 쪽. 올라갔다기보다는 인터넷 금융, 뭐 수소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4차 명품, 산업 이런 쪽인가요? 바이오, 그것도 아닌데. 뭐 돼지고기, 저탄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올라갔고, 반도체 쪽이 가장 적게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아직도 무역협상 부담이 있는 건가요? 이게 무역 아니면, 협상에 대해서 네. 이게 저희는 계속적으로 6월 달에 타결될 거라고 말씀을 네. 드려왔었는데, 안될 수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밝혔습니까? 아니, 팀장님도 트럼프가. 그건 반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격화돼서 장기화되기에는 둘다다 잃는 게 너무 많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중국 전체 경제의 위축, 그렇게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국가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애국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뭐 예. 국가주의 쪽으로 네. 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좀 미국 때문에 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2017년도에 대외정책 자체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대국 얘기로 바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과 나는 동등한데 내가 왜 미국에 무릎 꿇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좀 그렇게. 조금은 그러니까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라든지 문우신이라든지 전부 다다 미국 쪽에서는, 지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만날 거야, 시진핑과 만나서 뭔가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관세 파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만나기로 했나? 뭐 이런 그 식의. 그렇죠. 예.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 우리가 미국이랑 만나기로 했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중국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이 왜 나왔냐면, 2017년도에 이미 그 19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을 바꾸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자기네가 G2국가, 미국과 동등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왜 미국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니 너희들 뭐 옛날에 우리는 조공국인데, 이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딜레이드면 딜레이드일수록 트럼프의 압박이 더 트럼프가 받는 압력은 더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의 경기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뭐 명분만 채워주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모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미국 쪽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경기가 좀 둔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채 이게 특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풀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미국의 대선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반기에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확실한 쪽을 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은 일단은 뒤로 딜레이. 그리고 나머지는 우호적인 것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불확실성에 이제 연연하지 말고 일단 되는 것부터 보자라는 분위기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